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뿔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에 수영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아베 총리와 북한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저희 YTN 단독 보도인데요.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지금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우리에게도 큰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 숨겨진 의도는 뭘까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뉴스 보고 놀라셨습니까? 뭐 사실 뜻밖이었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두 나라의 과거의 외교 행태를 보면 이런 돌발 행동들을 자주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하나는 양측의 그 이해관계가 뭐 각각 얻는 건 다르지만. 서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9월 초에 중국의 그 전승기념일 행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 김정은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아베는 물론이고요. 고이즈미의 전례를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외교적 고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본도 네. 지금 외교적인 고립이 돼 있다. 그죠? 아베 정권이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가 뭐 찬란하게 회복됐다. 뭐 이렇게 지난번에 아베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지만 네. 최근에 보면 아베가 또다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했고 미국 역시 어느 정도는 한국의 입장을 따라서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아베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미국에 대한 우정과 동맹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세계 5위 안에 드는 나라로서 어느 정도의 외교적 자율권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납치자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정도로 어떤 자유재량 여지를 얻어내고요. 그러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절묘한 카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뭔가 아베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뭔가 조금이라도 준다면 지금 아베의 일본 내 지지도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는 뭐 아베가 권력이 계속 영원히 갈 것처럼 이렇게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일본 내에서의 아베 인기는 최근에 많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베가 자기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의 전례를 따라서 또 고이즈미가 2002년에 갔을 때 아베가 측면에서 도왔습니다. 그걸 보고 고이즈미가 그렇게 크게 인기를 얻는 걸 보고 충분히 그런 걸 기획했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뭔가를 준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결국 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북한 방문했을 때 납북 일본인 한 명 들고 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이번에도 결국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관건은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 과연 그 줄 게 있느냐? 예. 왜냐하면은 일본이 지금 피납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17명인가 되는데요. 그중에 몇 명은 돌려보냈고 몇 명은 사망했고 몇 명은 아예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망했다거나 오지도 않았다는 건 거짓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 게임 양상인데요. 결국 김정은이 어느 정도 그간의 한 10년 동안 거짓을 해왔다.
물론 자기가 해온 건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해온 건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뭔가, 뭐, 몇 사람이라도 또 보낸다. 이러면은 뭐 충분히 아베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김정일은 통큰 정치한다는 측면에서 2002년에 고이즈미한테 사과도 하고, 알아보니까 사실이더라. 그래서 뭐 처벌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는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또다시 시인하고 사과하고 또 돌려보내고 했을 때 일본 내의 여론이 역시 북한이 10년 동안 발뺌하더니 결국은 일본이 북한이었구나. 결국 북한이 나쁜 놈들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일본 여론이 오히려 나빠졌거든요. 그렇죠. 대북 여론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도 김정은이 과연 그런 일을 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정상회담 성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지금 김정은이 당하고 있는 외교적 고립이 심각하고요. 네. 9월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지금 고민이 클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주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외교적으로도 보여준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것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김정은 같은 경우에 일본과 정상회담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중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중국이 좀 더 북중 관계 정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예, 방식이 다른 게요. 네. 아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충성을 다짐하면서 그렇지만 나도 뭐 그룹의 한 부두목 되는데 나 어느 정도 자율여장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 사정을 설명해가면서 하는 거고요. 예. 김정은이는 그야말로 아버지처럼 벼랑끝 전술을 통해서 그래 중국이 과연 나를 버릴 수 있나 보자. 나는 그럼 일본하고 가까워지겠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그냥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한 15년 전에는 일본과의 북한 교역이 중국과의 교역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때는 더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그냥 마냥 김정은의 행동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두고만 볼 수 없는 게 응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될 필요성 차원에서 야, 저 그 일본하고 가까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조금 원조라도 좀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방식은 도발적이고 이런 모범주의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일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전쟁 배상금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물꼬를 터서 돈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것은 이제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예. 개성공단 근로자들 100년이란 금액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과연 단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물론 북일 관계 정상화 어떤 그 협상을 다시 재개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전후 그 식민지 지배 배상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합의해도 그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거는 사실 한국과 미국 등을 비롯한 서방의 대북 제재를 다 그냥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언젠가는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고요. 그 시점이 언제냐인데 그것이 이번이 될 수도 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이게 굉장히 좀 잘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이 그렇게 좀 난감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럴 때 제일 이제 아쉽게 생각되는 게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되고 정면 대립 국면으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면 대립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목함질의 사건 때문에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했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고립감은 더 커질 겁니다. 물론 우리도 뭐 한미동맹 관계는 괜찮고 중국하고도 우호관계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전혀 엉뚱하게 일본하고 이제 관계를 개선하면
물론 이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전후 식민지 배상 자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 통일 비용도 조금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고요.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북일 관계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도 개선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생각할 때 뭐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더 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북한을 남북 관계 정상화 쪽으로 끌어들여서 남북 관계가 좋으면 이거 북일 관계 개선도 기회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더 남북 관계 개선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 전승절 행사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마치 뭐 미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한 것처럼 뭐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다들 부인하고 있고요. 저는 가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 상황이 이렇게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을 기준으로요. 아니요, 북일 정상회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우리의 대외 정책이 지금 한미 동맹으로 다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하고도 우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도 아베에게 약간 배워서 한미동맹은 전혀 변함없지만 중국과도 우리는 우호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외교적 자율재량을 가지고 대외전략을 균형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정은이가 가면은 더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간에도 언젠가 관계가 개선되겠지만 그것도 한중 관계가 좋고 우리의 대외 관계가 좋으면 북중 관계 개선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신유래 출발하세요.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운전하다 보면 뭐 허, 하, 호 이런 번호판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장기 렌터족도 꽤 많이 늘었죠. 10년간 장기 렌터카 시장이 16.3%의 고속 성장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할 때 빌려 타는 편리함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이 많아서 그리고 사실 장기 렌터할 경우에는 이 보험까지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살짝만 긁혀도 비싸게 물어줘야 하고 환불도 안 해주고 소비자의 피해도 그만큼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좀 알아보죠.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례 어떤 게 제일 많은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소비자원에 그동안 접수된 이제 사례를 볼 것 같으면요. 이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이제 사고, 이게 가장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해로 인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하는 피해, 그리고 요금, 환급 거부, 뭐 이게 주요 사례인데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횡포죠. 얼마든지 소비자분들이 조금만 좀 꼼꼼하게 챙긴다면 다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당한다 이렇게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환급 거부 같은 거 하면은 소비자 어디에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일단 소비자원에 보면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하시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사실 요즘 그러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거 이러기보다는요 가볍게 137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통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민원은 해결해 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중소 아주 그 소규모 렌터카 업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 며칠 전에 렌터카 8,000원 파격 세일합니다. 8,000원이요? 예, 이런 뭐 광고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다 호갱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실하고 소비자 보호해주는 렌터카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뭐 8천 원이다 만 원이다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계산이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자차 보험료가 비싸거나 이 자동차가 차가 아니겠죠. 예.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장 사유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가격을 보고 요금을 보고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차 보험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물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면 그 보험은 운전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차량을 보고 보험의 전체 금액을 정하는데 보험에 들어져 있는데 차를 빌릴 때마다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중적 구조가 지금 현재 보험의 문제점이에요. 예. 그래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예를 들어 제주도 지역에서 렌트 갔을 때 특약조항으로 가입을 하면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 특약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차 보험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피해가 이 자차 보험이에요. 지금 렌터카를 그 만약 사용하시게 될 때 대인, 대물 두 가지와 함께 자손이라고 해서 자기 피해까지는 되지만 자차, 차량은 안 돼요. 그럼 요 자차도 면책금이 30, 40, 5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차 보험료를 잘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렌터 비용이 만 원이에요. 예. 이 회사는 5만 원이에요. 예. 그럼 만 원짜리 계약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자차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은 결과적으로 싼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자기 면책금도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요. 이게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서 하시고 예. 그리고 렌터카를 할 때 예. 이 자기 차량 손에 자차 보험료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피해가 큰 자기 차량 손해에 반드시 가입을 하고 피해 사례의 60% 넘는 것이 이 사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차 이 소위 말해서 보험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렌터카를 빌려 가지고 가는데 뭐 사고가 났다든지 그죠? 뭐 어디 긁혔다든지 잘못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됐을 때 그 내 돈 생돈이 나 생돈은 아니지만 자주가 내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게끔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이 보험이 들어야지. 예, 그렇죠. 며칠 전에 그 한 그 피해 사례를 보았더니 3만 원 아끼려다 1,500만 원 물어준 사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차량 손해 가입을 안 했어요. 예. 그 렌터카를 사고하다가 자기 부지로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는 이 우리 영어 못하니까 휴업 손해. 그 이 자동차가 지금 현재 얼마다. 예. 등등등등등 따지니까 일방적으로 1,5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아이고. 20대 대학생이 3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1,500만 원을 물어낸 사연도 있기 때문에 아하. 반드시 이 자기 차량 손해 가입해야 되고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요. 이 렌터카 사고 가장 피해가 높은 연령층이 20대입니다. 아. 특히 자녀분들 여행 가서 렌트카 쓴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 차량 손해에는 챙겨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야, 참 그거 중요하네요. 장기 렌트할 땐 뭐 주의할 사항 또 어떤 게 있어요? 요즘에는 장기 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없어도 보증보험으로 신용등급 7등급만 되면 이 차를 주니까요. 보험회사는 차만 넘어가면 영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기 전에 비교 사이트도 있습니다. 예. 보험의 적용 문제 그리고 보증금 보증보험의 문제 예. 이걸 꼼꼼히 살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36개월 48개월도 좀 곱하기를 해보세요. 월 불입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는 것보다 비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36개월 48개월 뭐 60개월 뭐 이렇게 되는데 항상 곱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사용한 뒤에 인수받을 때 금액까지 다 합해보시면 결국은 장기 렌트가 아니라 신차를 사는 것도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 렌트한다고 근데 이게 이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리고 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 취득세에 그렇죠. 대한
그런 부분,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 뭐 휴대 스마트폰에 보면 이거 계산기 기능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분만 내서 다 이렇게 오목조목 따져 보시면은 자기 현실과 자기 경제와 적합한 상품이다 그러면 또 내가 3년만 타고 4년만 타고 나는 차를 안 바꾸면 난 병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 또 나는 10년 탄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신차가 난 거죠. 차를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잡혀 8.0 해교의 생기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 기능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신유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계약 실시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의 갈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계약 실시 8시 33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출근길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병 캐스터. 네,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언주로 내곡나들목 방면으로 구룡터널 안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이 부근 정체가 심하다는 현장 소식이고요. 백범로에도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삼각지역 쪽으로 효창공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역시 지체가 되고 있고요. 서서문도는 경찰청 앞에서 시청역 쪽으로 신한은행 앞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역시 사고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로 의정부 쪽으로는 태릉 입구역 부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그 밖에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여야르 나들목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여파 때문에 반포대교부터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롯데가의 싸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어떻게 야구까지 영향을 미쳐요? 예? 예, 롯데 자이언츠. 예? 예. 여기 신동인 구단주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신동인은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 대행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오촌 조카이거든요. 예. 2002년에 롯데 제과하고 롯데 쇼핑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롯데그룹의 실세로 인정받아왔던 인물입니다. 2005년에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 대행을 맡아왔고요. 네. 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쪽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회장 쪽에 편을 들고 있는 것을 알려져 왔는데, 어제 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해와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8월 말로 구단주 대행을 사임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 이렇게 구단주, 야구의 구단주 바뀌는 게 뭐 이렇게 큰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롯데하고 맞물려서 이게 큰 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롯데 예. 자이언츠의 그동안의 이 스토리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 부산이 야구의 도시다라고 할 정도로 야구 열기가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산의 야구 팬들은 그동안에 우리는 롯데 팬이 아니다. 그냥 자이언츠 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롯데에 그만큼 반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 롯데에 반감을 갖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만 보면은 롯데에서 이 CCTV로 이 선수들을 사찰했던 사건이 터졌었죠. 아, 맞아요. 예, 예. 이때 이제 구단에서 선수들을 일일이 감시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예. 뭐 심지어는 구단 쪽에서 이 사람을 심어가지고 선수단을 감시해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 뭐 비단 이런 일이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에서는 그 동안에도 이 구단 내부에서 뭐 그러니까 구단 쪽 사람 뭐 선수단 쪽 사람 또 누구 어느 감독의 사람 어느 코치의 사람 이렇게 구단 내부에서 반목과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뭐 그리고 이 투자에도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부산 팬들이 등을 돌리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신동인 구단주 대행 기간 동안에 다 벌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롯데 팬들은 이 신동인 구단주 대행이 물러나게 되면은 야구단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동안에 있었던 반목과 갈등이 구단에서 예. 선수단을 장악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게 발생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단 운영, 선수 기용 이런 것들은 완전히 감독, 그러니까 선수단에 맡기고 순수히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 구단이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만 업무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구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시즌 도중에 구단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감독 교체하고 이런 일들은 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좀 바뀔 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롯데라는 단어와 자이언츠라는 단어 부산 시민들도 좀 같이 결합해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어제 올 시즌 첫 월요일 경기였었죠. 넥센하고 삼성전이 있었는데 박병호 선수가 또 쳤어요, 홈런. 예, 그렇습니다. 박병호 선수 뭐 어제 이틀 연속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8회 2사 3루에서 좌중간 투런 홈런으로 시즌 38호 홈런을 기록했는데 예. 이 홈런 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NC 테임즈와의 격차를 3개로 벌렸습니다. 38호 홈런이기 때문에 2년 연속 50홈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넥센이 어제 안타 17개 몰아치면서 삼성을 12대 3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입니다. 한 주간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좀 진짜 되짚어볼 만한 사건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용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박상용입니다. 어제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사건이 어제 자수했죠. 특수강강범 탈주 사건. 예. 이 김 누구더라 이 사람이? 김선용입니다. 김선용인가? 예. 자수는 했어요? 예, 도주한 지 예. 28시간 만에 본인이 경찰서 당직실에 나 자수하겠다 얘기하고 택시 타고 경찰서까지 와서 자수한 겁니다. 아니 자수할 거면 왜 도망갔어요?
아마 돈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얘가 예. 도주하고 나서 누가 예. 휴대폰이 없으니까 예. 원룸에 들어가가지고 돈 뺏고 여자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아, 또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얘 이 증상이 뭐냐면요. 예. 성선호 장애거든요. 예. 오죽하면은 18세 미성년자를 갖다가 성폭행해가지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까? 그리고 치료 감호를 받고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수감하던 중에 귀가 잘 안 들린다. 네. 이렇게 이제 핑계 대가지고 대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화장실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발목에 있는 수갑을 풀어달라. 예. 그 수갑 풀어주니까 화장실에서 링겔 뽑고 밀치고 달아난 겁니다. 근데요. 예. 중요한 거는 뭐 이 늑장 논란 이런 것보다도 이런 사람, 그러니까 도망가서도 또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지르면 이거 어떻게 돼요? 형량 지금 15년 받다가 도망 나온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건은 별건으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다만 이 사람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예.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소집안 사실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이 형기 끝나고 나면은 요 형기도 또 살아야죠. 성폭행하고 그리고 탈주, 도주한 거. 도주한 거. 예, 별도로 형을 또 살아야 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이거 뭐 무슨 아까 뭐라 그러셨죠? 치료감호소. 아니 치료감호소 네. 말고 무슨 증상이라고요? 성선호장애. 그러니까, 이런 네. 거는 이건 사실은 이게 사실 걸어다니는 폭탄이거든요. 예?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영구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기징역을 하든지 이런 사람은 옛날에 그 사회보호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청송 예, 예, 예. 청송보호감호소에다가 입감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두환 정권 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예. 해가지고 이제 없어진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사람들은 영영 못 나오게 좀 하는 거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금 15년형 받아봤자 그러니까 물론 지금 15년형 살고 있지만 자 33살인가 그럴 거래 아마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33살에 전과 7범입니다. 전과 7범. 예. 15를 더해봤자 48밖에 안 돼요. 48이 걸어다니는 폭탄 48에 나오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추가 범죄가 있고 거기에다 탈주한 거 있고 이러면 한 30년 되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출소해도 또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뭐겠습니까? 전자발찌 채우고 또 전자발찌 예, 전자발찌도 채우고 감시도 하고 또 화학적 거세 주사 예,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참 아니 아우 참 근데 이걸 이렇게 놓친 것도 문제긴 문제죠. 이거 좀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두 명이 붙는 거 아니에요? 두 명이 붙는데 예. 이 두 명이 예. 교도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폭행범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성폭행범을 감시를 하려면은 테이저건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간호조무사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병실도 원래 이게 1인 병실이어야 됩니다. 근데 2인 병실에 있었고요. 이 사람 그냥 아니 두 사람이 멀뚱히 밀치는 거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겁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공주 치료 감호소 아닙니까? 치료보다 감호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도관 좀 인력 강화하고 이렇게 이제 외래 진료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경찰하고도 협조하고 좀 무장 경찰관이 좀 감시할 그렇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테이저건 같은 거라도 갖고 있었으면 잡았어요 이 친구 이거.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거의 간발차로. 근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망가는 사람은 이게 자기 정신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속력을 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탈주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맞기 어렵습니다. 예.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게 그렇다고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고 이런 사람은 좀 제가 볼 땐 좀 사회적 격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예. 다음 사건은 어떤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98년도 10월 17일 날에 여대생이 그 구마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죽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사건을 당시에 그냥 교통사고로 종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우리 이 딸은 강간을 당해가지고 누구로부터 피하다가 이 고속도로에 치인 거다. 이런 진정 누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2099년도 3월 달에 이 피해자, 그 여대생,
이 소고돼서 남자 정액이 샘플이 추출이 됩니다. 그럼 이 정액 DNA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DNA 당시에는 법안이 없어 샘플이 없었어요. 아. 그러다가 2010년도에 예. 이 스리랑카인이 미성년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 형사 입건이 되면서 이 스리랑카인의 DNA가 그 보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씨 여대생 속옷의 샘플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 스리랑카인이 이 정씨를 강간했다. 예. 이런 게 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미 아. 공소시효는 지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스리랑카인이 이 여대생을 강간하고 나서 이 여대생이 이제 나중에 강간당한 후에 고속도로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냐. 와. 이 아버지의 추측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인의 샘플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 검찰에서 그 강도 강간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법원에다 기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도 강간이면은요 강도 당했다는 물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증거가 없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 후에 이 또 다른 스리랑카인이 아, 이 당시에 스리랑카인이 저 뭡니까 정액 샘플 나온 이 스리랑카인이 범죄 용의자죠. 그렇죠. 용의자 예. 용의자가 학생증 이 여대생의 학생증을 나에게 보여줬다. 그건 뭐겠습니까? 지갑에서 이 꺼냈다는 거죠. 그렇죠. 꺼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술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그 증거물을 제시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항소심 선고 날입니다. 아 오늘이요? 예. 그래서 과연 오늘 재판부에서 이 스리랑카인 특수 강도 강간이거든요. 강간. 과연 형이 유죄가 날지. 예.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 변호사님 보실 때도. 예, 예. 증언도 있고.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 정말 운명을 달리한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네요. 네.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자식 둔 사람들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농약사기다 사건 이게 참 점점 복잡해져요. 이거 진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좀 간단한 문제인가 이렇게 봤는데 점점 뭐 할머니들이 깨어나시고 증언 나오고 이게 복잡해지고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찰이 네. 이 할머니의 증언에만 진술에만 심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응하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가 검찰에 가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독 불능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 이 거짓말 탐지기 갖고 안 되겠다. 행동 심리 분석 같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행동 심리 분석 요원을 투입해가지고 예. 거짓말 탐지기 같이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범행을 안 했다. 예. 이 내용이 거짓이다. 명백히 거짓이다 밝혔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할머니와 같이 있었던 6명의 할머니 중에 지금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의식 회복 중 중대 예, 예. 두 분의 할머니가 이제 깨어났는데 예. 두 분의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이 용의자인 피의자인 할머니하고 일치되는 좀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을 회관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렸다. 예. 우리 집에 들려가지고 복숭아도 먹고 그리고 같이 있다가 마을 회관으로 셋이 갔다. 이런 진술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경찰은 이 진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깨어난 할머니가 이 지금 할머니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검찰은 지금 이 할머니의 피의자인 할머니가 범행을 안 했다. 이 내용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걸 구속 기소한다고 하거든요. 과연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요. 지금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직접 증거는 뭐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사이다병에 농약을 탔다라는 직접 증거가 없거든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 증거와 이 할머니의 변소 내용이 사실 저 진실이 아니다. 변소가 그러니까 그 본인을 변명 그렇죠. 변명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이것만 갖고 과연 살인죄 중형 선고 되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 살인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소한 거 아니겠어요? 구속기소죠. 그것도 더군다나 연령이 굉장히 고령이신데 네. 그렇다고 보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살인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직접적인 증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살해 동기요? 살해 동기.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그냥 경찰이나 검찰이 갈팡질팡하잖아요. 추측하는 겁니다. 예, 예. 고스톱 치다가 예.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고스톱 치다가 납득할 만한 그렇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말 그러면 직접적인 동기라는 아니 저 직접적인 증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라는 것은 이제 진술 자백인데요. 자백을 예. 안 하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농약병에 아니 사이다병에 농약을 탔다는 이걸 목격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할머니 물론 이 주머니에서 농약 성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얼마든지 변명 내용이 가능하거든요. 농약을 누가 뭐 농약을 내 바지에다 농약을 갖다가 풀 수 있겠다. 할머니 집에 농약병이 발견됐다. 누가 할머니 명의 집에다가 농약병 아. 던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네. 참 그게 좀 답답하네요. 예. 자, 이번 주에도 우리 박 변호사님 항상 이것 좀 고치자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OECD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예. 한국의 사법 신뢰도가 42개국 중에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39위라는 겁니다. 아. 국민들이 42등은 어느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우크라이나입니다. 아, 42등이 우크라이나예요. 예, 예, 우크라이나입니다. 아. 우리나라 밑으로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이 세 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국민들이 이렇게 사법부를 갖다가 불신할까? 자, 법관들, 서울대, 연대, 고대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판하고 하는데 국민들은 불신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전관 예우. 빨리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법관이나 물론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권위주의적입니다. 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약한 모습이고 또 힘 없고 또 불쌍한 사람한테는 좀 권위주의고 강한 모습 이런 거 빨리 바뀌어줘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판결문.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읽어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저도 몰라요. 예. 와, 뭐 이상한 어떻게 한문도 그런 생전 처음 보는 한문만 들어가 있어요.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만 예. 박 변호사님도 좀 아까 변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변소 그럼 사람들이 화장실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사실 그거 바꿔야 돼요. 쉬운요. 우리나라 판결문에요. 예. 아직까지도 광복 70주년 맞아가지고 예. 일본 어투가 많이 있습니다. 아, 뭐 변소라든가 아, 뭐 여러 가지 가사 뭐 이런 문투가 보면은 거의 일본 문자가 좀 많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예. 좀 검찰이나 경찰 좀 국민들한테 좀 배려하고 좀 들어주고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복 70주년 일본 잔재 청산 얘기하는데 운동권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아직도 강당 사회주의, 강당 PD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카테더 소셜리스트, 다시 말해서 독일어를 일본식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라는 쪽에서도 일본의 잔재가 아직 많다라는 게 참 웃기는 얘기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 사건 랭킹 지금까지 박상윤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 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